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 옵션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아직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주식 시장은 미국이든 국내든 뭐 출렁거림이 좀 심하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급락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직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뭐 선방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시에 미국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권입니다. 얼마 전까지 금리가 계속 인상 오르다가 한 이틀 정도 하락하고 다시 어제 이제 다시 올랐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미국 시장도 어제는 좀 심하게 내려왔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국내 시장은 좀 선방한 편입니다. 미국 하락한 것에 비해서 우리도 이제 우리 시장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뭐 막 줄구장창 매일 급락한다 그건 없습니다. 지금 해외 시장에서 종목을 보면 원유, 천연가스, 농산물, 또 골드, 요 네 가지, 또 통화, 또 금리, 채권입니다. 이게 지금 변동폭이 상당히 많습니다. 변동폭이. 원유도 지금 원유가 100달러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5포인트, 6포인트는 뭐 예사입니다. 예전에 70달러, 60달러일 때도 2포인트, 3포인트는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지금 100달러 시대가 오니까 5달러, 10달러 시대는 지금 하루의 진폭이 별로 실감이 안 와닿아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오늘 제40강,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상에서 가장 쉬운 옵션 설명 2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냥 세상에서 가장 쉬운 옵션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 이어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제목을 요 2로 잡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옵션 설명. 자, 부제가 뭐냐? 예상 수익률을 알고 매매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어떤 투자에서 예상 수익률을 알고 투자할 수 있습니까? 주식 투자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얼마가 오를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옵션 매도는 예상 수익률을 알고 진입할 수 있어요. 오늘 크루드 오일 가지고 WTI 크루드 오일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서 자 옵션 가격 결정 그다음에 증거금 요 예상 수익률을 알려 그러면 옵션 가격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증거금 두 개를 가지고 예상 수익률을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국내 삼성전자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정식으로 WTI 크루드 오일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 대체 해외 옵션이 뭐지? 라고 궁금하실 겁니다.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본 강의를 오늘 40강까지입니다. 40강까지 쭉 들으시면서 특히 1강부터 4강을 반복 시청하십시오. 왜 1강부터 4강에 기초되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점은 들으시면서 곧바로 질문하십시오. 질문은 어디서? 자, 하단에 나오죠. 문자 샵 377이 신대가 치고 들어오시면 채널로 안내가 됩니다. 채널로 들어오시면 원하신 분은 강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노란톡 들어오셔서 들어오시면 채널로 안내가 될 겁니다. 하단에 나오죠. 뭐 QR코드 스캔 후에 자, 노란톡으로 채널 추가하십시오. 그러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강의도 볼 수 있도록 안내 드릴 겁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옵션 가격 결정입니다. WTI 크루드 오일,
대체 옵션 가격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느냐?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실질적인 옵션 가격은 슈퍼컴퓨터만이 알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깊게 할 필요 없고 대략 옵션 가격이 이런 식으로 결정되더라라는 것만 오늘 살펴볼 겁니다. 자, 옵션이란 게 무엇이라고 궁금하신 분들, 주식만 하시다가 요즘에 주식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럴 때 대안으로서 옵션도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거. 옆에 저 QR코드 나오죠? QR코드 누르시고 채널 추가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료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자, 화면에 보이는 차트가 WTI 유월물 선물 일봉 차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HTS 화면을 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요 최고치가 요 화면상 120, 아래 40 정도 이렇게. 요 제일 아래 선이 240선입니다. 242평선. 이게 보라색이 122평선. 이게 62평선. 자, 원유가 계속 지금 상승 중입니다. 22평선을 이때부터 뚫은 후에 52평선이 한 번도 이때까지 일봉상으로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다. 22평선을. 그러다가 이때 이제 일봉상 이탈하고 다시 이 박스권 형성한 후에 62평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상승 중입니다. 이 화면이 오늘 차트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이 쉬는 날입니다. 굿데이라 해가지고 미국 시장이 쉬어서 지금 이 가격이 그대로일 겁니다. 106.38의 6월물 선물 가격입니다. 자, 이걸 보고 판단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목이 옵션 가격의 결정입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옵션 가격이 결정되느냐 하는 예를 들기 위해서 화면을 좀 더 수치를 키워봤습니다. 자, 기왕이면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실전이라 생각하고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요 선이 200선입니다. 200달러. 현재 106.38인데 자, 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분 계셔요. 또 현재 106.38인데 요 242평선 있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요 75달러까지는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요. 자, 그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옵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유 옵션 가격 결정. 먼저 콜 옵션. 지난 시간에 삼성전자 가지고 콜 옵션, 푸드 옵션 개념 설명했습니다. 콜 옵션 가지고 현재 원유 가격이 대략 106달러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A라는 투자자가 있어요. 한 달 안에 최소 200달러까지 갈 것이다. 여기 한 달 안에 요 200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200달러를 넘어서 250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콜옵션 매수자입니다. 개념 이해됐죠? 그 다음 B라는 투자자가 있는데 이분은 어떤 개념이냐. 한 달 안에 절대 200달러까지는입니다. 가지 않을 것이다. 즉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콜옵션 매도자입니다. 다시 차트로 보겠습니다. 요 현재 106.38인데 한 달 안에, 즉 한 달이라는 기간 좋습니다.
200달러까지 갈 것이다.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 분이 콜옵션 매수자. 그분은 200달러를 넘어서 250달러, 300달러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 절대 200달러까지는 가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 이분이 콜옵션 매도자. 이분은 콜옵션 매수자. 이분은 콜옵션 매도자입니다. 또 한편 현재 106.38인데 요 75달러까지 갈 것이다 생각하는 분. 하락할 수 있다 한 달 안에.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중국이 지금 봉쇄돼 있고 뭐 또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원유 수요가 급감하면 75달러까지 그냥 낙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75달러를 이하로 떨어져서 70달러까지 갈 수 있겠다. 혹은 60달러까지 갈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한 분이에요. 또 한 분은 아니야. 제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절대 75달러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풋옵션 매수자. 이분이 풋옵션 매도자입니다. 콜옵션 매수자, 콜옵션 매도자, 풋옵션 매수자, 풋옵션 매도자. 지난 시간 이어서 개념 지금 다시 한번 복기하고 있습니다. 자, 콜옵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200달러를 기준으로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가격이 형성됩니다. 제가 200달러는 꼭 200달러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150달러도 될 수 있고 150달러를 가지고 흥정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차트. 여기 요 누군가는 요 150달러를 가지고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다. 150달러까지 오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가격을 흥정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예만 들어주기 위해서 200달러를 지금 꺼낸 거예요. 200달러를 기준으로 자,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가격이 흥정됩니다. 옵션 가격은 일반적으로 저는 누구 입장에서? 옵션 매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라고 말합니다. 콜옵션 매수자 입장. 자, 이러도 큰 부담이 없는 가격대에서 일반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콜옵션 매도자 입장. 콜옵션 매수자가 제시한 가격을 그냥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밖에서 우리 내일 비가 온다. 자, 그냥 친구들끼리 농담 삼아서 자, 내일 비가 올까 안 올까? 라고 배팅할 수 있잖아요. 내일 비가 온다에 1,000원 걸게. 누군가는 내일 비가 안 온다에 1,000원 걸게. 라는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서로 가격을 흥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20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오르지 않을 것이다 가지고 가격을 흥정하는 거야. 그 가격이 자, 다 달라집니다. 시간 남은 기간에 따라서 한 달 남았느냐, 한 달 안에 200달러 갈 것이다. 그럼 두 달 여유 주고 두 달 안에 200달러 갈 것이다. 당연히 두 달이면 더 여유가 있잖아요. 200달러 될 확률이 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좀 더 높게 형성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번 풋옵션 현재 원유 가격이 대략 106달러 정도에 거래되는데 자 C라는 투자자 한 달 안에 최소 75달러까지는 하락할 것이다. 이분은 70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풋옵션 매수자입니다. D라는 투자자 한 달 안에 절대 75달러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야. 이게 풋옵션 매도자입니다. 이미 설명한 겁니다. 콜옵션 매수자, 매도자. 풋옵션 매수자, 풋옵션 매도자. 그러면 옵션 가격 결정. 자, 콜옵션과 풋옵션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원유가 한 달 안에 200달러를 초과해 여기서 이제 초과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200달러 이상이 아니라 초과입니다. 초과. 대부분 뭐 일반적인 설명할 때 200달러 이상 그러는데
엄밀히 말하면 틀린 용어예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200달러를 초과해야 돼. 초과는 200달러가 포함 안 됩니다. 원유가 한 달 안에 200달러를 초과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투자자와 200달러까지는 절대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투자자 사이에 가격 흥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적당한 가격은 얼마 정도 될까요? 이 가격이 문제야. 도대체 얼마에 투자를 하냐고. 아까 방금 제가 내일 비가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에 그냥 1,000원 배팅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10,000원 배팅할 수도 있고 이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또 이제 풋옵션. 한 달 안에 원유가 75달러 아래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투자자와 75달러까지는 절대 하락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투자자 사이에 가격 흥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적당한 가격은? 우리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이미 HTS 상에 컴퓨터 시스템 안에 요 200달러 될 것이다 또는 75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다 현재 기준에서 가격이 이미 나와 있어요. 서로 가격 나뿐만 아니라 여러 투자자들이 이 기준점을 가지고 서로 가격을 흥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과 똑같아요. 현재 삼성전자가 얼마에 거래되고 있잖아요. 서로 사고팔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200달러를 기준으로 누구는 200달러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에 뭐 100달러 가지고 흥정할 수 있고 75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다 혹은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에 또 100달러 가지고 흥정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밀고 당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HTS 상을 보니까 HTS 자, 가격표를 보니까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먼저 WTI 원유 유월물 선물 옵션 세부상 먼저 보겠습니다. 유월물 선물 가격이 106.38입니다. 유월물 옵션 만기일은 5월 17일. 즉 오늘 기준입니다. 4월 15일 기준으로 32일 남습니다. 대략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콜옵션 이때 자. 그러면 이 콜옵션 아까 200달러라 했죠. 200달러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때 가격이 서로 얼마에 가격이 흥정됐느냐. 0.19 즉 190달러의 가격이 절충이 됐습니다. 이건 정상가 기준이라 그래요. 정상가. 서로 밀고 당기기 하는 거예요. 누구는 200달러까지 갈 거야. 이상 갈 거야. 초과해서 갈 거야. 누구는 아니야. 절대 200달러까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가격을 절충한 가격이 얼마? 190달러.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이미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그 가격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풋옵션 행사가 75. 지금 106달러인데 75달러까지 하락할 거야? 또 어떤 분은 아니야. 절대 75달러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 얼마에? 현재 150달러의 가격이 지금 서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바뀝니다.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면 높아지겠죠. 왜? 확률이 높으니까 200달러 될 확률이 높을 것이고 또 75달러까지 내려갈 확률이 높을 것이고 근데 기간이 짧아.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현재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106달러에서 200달러 가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엄청 적을 겁니다. 아예 제로 될 수 있어요. 제로가 가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요 가격 변화 이 부분도 제 강의 1강부터 좀 초창기 강의 들으면 4강, 5강, 6강까지 들으면 이 가격이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이 돼 있습니다. 옆에 노란톡 채널 추가해서 들어오시면 이전 강의를 볼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겁니다. 또 샵 377이 문자 치고 신대가를 치면 문자로 채널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쪽 들어오셔서 이전 강의를 보면
훨씬 더 빠른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 오늘만 들어서는 저게 무슨 말인지 이게 외계어인가?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들으면 정말 인생에 도움이 될 겁니다. 제 제목이 인생 재테크 해외 선물 옵션입니다. 평생 할 수 있어요. 평생. 욕심만 내지 않으면. 욕심 내면 안 됩니다. 근데 욕심도 일반적인 욕심보다 더 커도 돼요. 요 나중에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 기회 되면 요 수익률은 얼마 정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강의를 하고 싶어요. 얼마 정도 수익률을 내가 원하는 게 옵션 매도에서 적당한지. 귀에 있으면 그것도 방송할 겁니다. 자, 이게 유월물 옵션의 이제 세부사항입니다. 앞으로 30일 32일 남았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콜옵션 200 가격이 190달러, 풋옵션 75 가격이 150달러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요 다시 차트에다가 그려 넣었습니다. 유월물 선물 일봉 차트입니다. 여기다가 자, 유월물 콜옵션 행사가 200, 요 선이 지금 200입니다. 가격이 190달러, 0.19가 190달러입니다. 그다음 유월물 풋옵션 행사가 75, 요 204, 요 빨간색이 240선입니다. 아래 것이 240선하고 비슷하게 만나는 부분 75달러. 가격이 150달러. 자, 이걸 제가 이렇게 잡은 이유는 한번 왜 전문가님은 200달러를 잡았습니까? 위쪽으로. 왜 아래쪽으로는 75달러를 잡았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냥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 시점에서 200달러, 지금 106달러입니다. 어제 3일 동안 좀 많이 올라서 100달러 이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6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200달러를 잡은 이유는 뭐냐? 현실적으로,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상식을 동원하자. 또 확률을 동원하자. 제 아무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거의 2배 가격인, 지금의 2배 가격인 요, 약 100포인트 위에 94포인트죠? 94포인트를 한 달 만에 오를 수 있을까? 회의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200달러를 선정한 이유는 프리미엄, 가격도 상당히 높아요. 200달러 될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 참여자들이. 가격이 높아. 그래서 200달러를 한번 골라본 것이고 또 75달러를 고른 이유는 뭐냐? 제 아무리 하락한다 하더라도 요 경기가 안 좋아서 제 아무리 하락한다 하더라도 요 240선, 이평선이 있는 75달러까지 한 달 만에 하락할 수 있을까? 한번 의문을 품어본 겁니다. 그래서 75달러까지는 절대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75달러를 아래쪽은 가져온 겁니다. 위쪽은 200달러를 가져오는 것이고 누군가는 얼마 전에 말했듯이 누군가는 150달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절대 150달러까지는 가지 않을 거야. 상상하지 못할 거야.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자입니다. 또 한편은 누군가는 아니야 한 80달러까지는 또는 90달러까지는 절대 하락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격을 또 보면 돼요.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자. 나름대로 보수적이라 잡아서 저는 200달러, 75달러를 잡은 겁니다. 이건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앞에 큰 제목이 뭐였습니까? 부제목이 예상 수익률을 알고 투자한다 했습니다. 예상 옵션 매도에서 수익률 예상 가능한가? 옵션 매도 투자 시 어떻게 예상 수익률을 알고 매매할 수 있는가? 제가 옵션 강의하면서 옵션 매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투자도 내가 이번 이 투자를 해서 얼마의 수익을 얻을지 모릅니다. 내가 아파트 자 5억짜리를 샀어. 근데 이게 1년 후에 10억이 될지 20억 될지 아니면 하락해서 4억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A라는 주식을 샀어. 지금 10만 원짜리야. 이게 언제 20만 원이 될지 언제 11만 원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니면 평생 내가 산 10만 원에 안 올 수도 있어요.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휴지적으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내 투자에 대해서 수익률을 알 수가 없어요. 채권 빼놓고는. 확정된 채권 빼놓고는. 그런데 옵션 매도는 처음부터 나의 예상 수익률을 알고 매매할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걸 오늘 아까 옵션 가격 결정 봤었죠? 그 옵션 가격과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알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핵심은 바로 요 증거금입니다. 대체 증거금이 뭐냐? 자, 이 강의도 증거금에 대해서도 제 강의 1강부터 4강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옆에 QR코드 채널 추가해서 들어오시면 이전 강의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예전 강의에 증거금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설명도 있습니다. 찾아서 들으시면 큰 도움 될 겁니다. 자, 오늘 증거금. 근데 증거금이 뭐냐? 자, 증거금은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증권사가 옵션 매도자에게 일정 자금을 담보로 잡아두는 자금입니다. 누구한테? 옵션 매도자에게. 그럼 왜 증권사는 굳이 옵션 매도자에게 담보금을, 즉 증거금을 잡아둬야 하는가? 옵션 매수자에게는 담보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옵션 매도자에게만 담보금, 즉 증거금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 이론 제목이 이론상 손익입니다. 옵션 매수자는 이론적으로 손실은 처음 진입 시 필요한 금액, 사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만큼만 손실입니다. 하지만 이득은 무한정이에요. 옵션 매수자입니다. 옵션 매수자는 이론적으로는 손실은 자기가 처음에 투자한 금액 그것뿐이에요. 자, 아까 200달러짜리 가격이 190달러였죠. 190달러만 혹시 200달러가 안 되면 손실 보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250달러가 됐다, 300달러 됐다. 이득은 무한정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옵션 매수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옵션 매도자는 이득은 처음 진입 시 옵션 매수자에게 받은 프리미엄에게 한정됩니다. 즉 옵션 매수자가 아까 200달러로 기준하면 200달러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때 가격이 190달러였잖아요. 요 190달러를 옵션 매수자가 옵션 매도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250달러가 돼버렸다. 300달러가 돼버렸다. 그러면 그 선물 가지고 그 차익만큼 옵션 매도자가 옵션 매수자에게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손실은 무제한입니다. 옵션 매도자는.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이 부분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분도 계셔요. 개념만 알고 계세요. 옵션 매수자는 이론적으로 제가 항상 이론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손실은 처음 진입 시 필요한 금액만큼만 손실이고 이득은 무한정입니다. 그런데 옵션 매수자는 이득은 처음 옵션 매수자에게 받은 그 프리미엄만큼만 이득이고 손실은 무한정이에요. 그래서 옵션 매도가 무섭다라고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코스피 파생 시장에서 특히 코스피 옵션 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혹시 언론에서 뉴스나 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돈 번다 그럽니다. 개인들은 다 손실이야. 파생시장에서. 그 이유가 뭐냐? 옵션 매도는 누가 한다? 기관하고 외국인이 하는 겁니다. 옵션 매수는 누가 한다? 개인이 주로 하는 거예요. 왜? 자금이 얼마 안 되거든. 손실은 그냥 얼마 손실 봐도 내가 투자한 만큼만 손실이기 때문에 주로 개인들이 옵션 매수하고 옵션 매도 누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합니다. 누가 돈 법니까? 기관들이 돈 벌죠. 외국인이 돈 벌죠. 옵션 매도가 그만큼 확률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비록 이론상으로 손실은 무제한이지만 확률적으로 옵션 매수에 비해서 옵션 매도가 80에서 뭐 85%까지 승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증거금. 이론적으로 옵션 매도자는 무한한 손실을 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는 옵션 매도자에게 일정 자금을 담보 형식으로 요구해요. 이게 바로 증거금입니다. 자, 간략하게 설명하면 현재 원유가 106달러예요. 그런데 200달러를 기준으로 옵션 매수자는 200달러를 초과해서 오를 것이다. 옵션 매도자는 200달러까지 절대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투자했어. 옵션 매도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300달러까지 올라가 버렸다.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300달러. 혹은 그냥 201달러만, 201달러. 300달러 너무 크니까. 자, 201달러. 200달러를 초과해서 201달러에 끝났다. 만기일에. 그럴 때 얼마 손실이냐. 옵션 매도자 입장에서는 200에서 201로 가면 1포인트죠. 1 곱하기 승수가 1000이에요. 1000달러만큼 옵션 매도자는 손실입니다. 1000달러만큼. 그 1000달러를 누구한테? 옵션 매수자에게 줘야 돼. 그래서 손실이 무제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0달러 다는 아니더라도 얼마 정도를 증권사가 옵션 매도자에게 담보 형식으로 야, 너 201달러 되면 어떻게 할래? 돈 맡겨놔라. 혹시 201달러 되면 요 1000달러 옵션 매수자에게 줘야 하지 않니? 라고 돈을 좀 잡아두는 거예요. 이게 증거금이라는 겁니다. 요 옵션 가격과 증거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예상 수익률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바로 이 증거금 때문에 투자 대비 예상 수익률을 알 수 있습니다. 콜옵션 행사가 200달러. 자, 그럼 증거금 살펴보겠습니다. 요 화면 HTS 보면 증거금 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아, 그런데 국내는 좀 열악해하기 때문에 증권사에 따라서 어떤 증권사는 요 증거금 계산기. 증거금 계산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참 이게 있으면 좋은데 왜 이걸 안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증권사는, 일부 증권사는. 요 내가 200달러 되다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투자하면서 특히 안 될 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체 담보를 얼마 잡아두느냐, 그걸 알아야 되거든. 그래야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근데 일부 증권사는 없어, 이게. 그래서 있는 증거금 계산기가 있는 증권사 기준으로 공부한 겁니다. 콜옵션 행사가 200달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에게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 1518달러입니다. 이게 증거금이에요. 또 풋옵션 행사가 75달러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풋옵션 매도자에게 증권사가 요구하는 증거금, 즉 담보금이 1607달러.
증거금 아시겠어요? 이 정도는 증권사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옵션 매도자에게 잡아둡니다. 이거 있어야 옵션 매도가 진입해요. 이 자금이 없으면 진입할 수가 없어. 옵션 매수자는 190달러만 있으면 됩니다. 190달러만 있으면 200달러 될 거라에 투자할 수 있어요. 또 옵션 매수자는 75달러니까 요 150달러만 있으면 75달러까지 하락한 데 배팅할 수 있어. 달랑 190달러, 150달러만 있으면. 근데 옵션 매도자는 요 190, 가격이 현재 190달러인데 190달러만 있으면 안 돼요. 얼마? 최소 1518달러가 있어야 요 190달러에 배팅할 수 있는 겁니다. 또 1677달러가 있어야 150달러를 먹기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증거금입니다. 자, 실은 요 증거금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증거금은 매일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유리하게 바뀔 수도 있고 내 포지션이 좀 내 예상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 증거금이 낮아져. 근데 내 포지션이 내 예상과 다르게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 증거금 늘어납니다. 옵션 매도는 증거금 싸움입니다. 이거 실패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무리한 진입은 패배할 확률이 높습니다.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늘 증거금을 조금씩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처음부터 하루 만에 1억이 있다. 1억을 다 1억 포지션을 짠다. 큰일 납니다. 조금씩 조금씩. 주문 가능 금액을 늘 여유 있게 남겨둬야 돼요. 1억이 있다. 그러면 초기에 한 1천만 원만 투자해. 1천만 원만. 그러다 며칠 후에 좋은 포지션 나왔다. 그러면 또 한 1천만 원 투자해. 이런 식으로. 한 많아봤자 한 40%, 4천만 원, 5천만 원 그 정도만 투입하고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회가 오면 좀 더 높은 수익률을 바라고 또 진입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주문 가능 금액을 여유 있게 남겨둬야 돼. 즉 증거금을 많이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옵션 매도는 처음부터 증거금 싸움입니다. 자, 수익률을 알고 진입하는 옵션입니다. 오늘 혹시 시간이 남으면 다시 차트 올라가서 현 시점에서 어떤 포지션이 좋을까라고 원유 옵션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시간이 안 나면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만 끝내는데 시간이 나면 수익률을 알고 제목이 수익률을 알고 진입하는 옵션입니다. 원유 옵션. 자, 콜 옵션 행사가 200달러 즉 200달러 될 것이다, 되지 않을 것이다. 즉 되지 않을 것이다 배팅하는 겁니다. 지금 옵션 매도자 입장입니다. 200달러까지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투자자 또 2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투자자가 서로 절충한 가격이 얼마라고요? 190달러. 즉 콜옵션 행사가 200달러 가격이 현재 190달러에 형성돼 있습니다. 이때 증거금은 1518달러야. 남은 기간은 32일. 약 한 달입니다. 성공 시에, 제가 항상 성공을 하겠습니다. 성공 시 수익률이 얼마냐? 요 190달러를 1518달러로 나누면 얼마? 12.51%. 한 달 기준으로 11.73%입니다.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풋옵션 행사가 75달러. 즉 누군가는 75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다. 누군가는 75달러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가격을 흥정해요. 그 가격이 얼마에 현재? 150달러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증거금 얼마? 1607달러. 수익률은? 성공시입니다. 성공시 수익률은 9.33%.
엄청납니다. 한 달 기준으로 8.75%. 엄청난 수익률이에요. 왜 이 수익률을 알고 진입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제가 볼 때 옵션 매도에서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누군가는 이것도 높아. 12.5%, 9.3%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엄청난 높은 수익률이죠. 더 줄이고 싶어. 뭐 2~3%로. 2~3%로. 그럼 어떻게? 200달러가 아니라 250달러 찾아보는 거예요. 가격이 있나? 200달러보다 250달러가 확률이 더 적겠죠. 올라갈 확률이 적겠죠. 그러면 250달러 찾는 거예요. 75달러보다 60달러짜리 있으면 현재 가격에서 75달러까지 하락할 확률이 클까요? 60달러까지 하락할 확률이 클까요? 60달러까지 하락할 확률은 훨씬 더 적겠죠. 그래서 가격은 적어. 대신에 안전해. 더 부담이 없어. 그러면 이 2~3%만 생각하고 이런 행사를 찾는 거예요. 자,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내가 좀 더 공격적이냐, 보수적이냐, 그런 성향에 따라서 내가 중립적이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행사 가격은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건 각각 진입한 거죠. 콜 옵션 따로, 푸드 옵션 따로. 이 콜 옵션 하나만 진입했을 때 12.5%, 푸드 옵션 하나만 진입했을 때 9.3%. 왜? 내 투자금에 비해서. 그런데 콜 옵션과 푸드 옵션을 동시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동시에 다. 그러면 요 증거금이 1,518달러, 1,607달러, 1,518달러, 1,607달러 얼마? 5, 2, 1, 3. 3,100달러가 투입될까요? 3,100달러 투입해서 얼마예요? 150, 340달러. 자, 콜 옵션과 푸드 옵션을 동시에 들어갔을 때, 동시에 들어갔을 때, 증거금이 3,000, 요 두 개 더한 거, 3,400달러 투입, 3,100달러 투입될까요? 아닙니다. 자, 보시면 양매도라 그럽니다. 양매도. 콜 옵션과 푸드 옵션 모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 콜 옵션 행사가 가격은 190달러. 푸드 옵션 행사가 150달러. 340달러죠? 그런데 증거금이 얼마? 1,645달러밖에 안 돼. 왜? 서로 상쇄가 되거든. 해지가 되는 거야. 서로. 그래서 증거금이 1,645달러밖에 안 돼. 만약에 성공한다면 수익률은 20%가 넘습니다. 20%. 한 달 기준으로 19%가 넘어요.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현재 요 200달러와 75달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격이라 생각했을 때, 양매도 진입했을 때 한 달 기준 수익률이 19.37%입니다.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옵션 매도로 가는 것은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알고 진입해요. 20% 많다. 누구는 10%로 줄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 더 현재 가격에서 더 위로 올라가고 더 아래로 내려가고 200달러가 아니라 250달러, 75달러가 아니라 70달러 더 내려가는 거예요. 수익률을 낮춰. 대신에 더 안전해. 부담이 없어. 이런 식으로 옵션 매도 수익률을 알고서 진입하는 겁니다. 이런 메리트가 없어요. 어떤 투자도. 내 성향에 맞게끔 수익률을 조절하면서 진입하는 겁니다. 누구는 2%만, 이번 달에 2%만 목표해야지. 누구는 3%만 목표해야지. 누구는 4% 목표해야지. 알고 진입하는 겁니다. 좀 욕심이 많다. 그럼 좀 공격적이다? 사고 팔고 자주 하겠다? 라는 분은 월로프로 목표를 하는 겁니다. 좀 더 욕심내면 시장이 도와주면 월 10%도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선물 증거금이 다 높아서.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현재 급등락이 출현하다 보니까 요 프리미엄 200달러, 예전 같으면 200달러는 가격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그 200달러도 가격이 있어요. 아까 190달러라는 엄청난 가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증거금이 올랐지만 또 그에 맞게끔 옵션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만 하면 더 큰 수익률도 낼 수 있어요. 오늘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알고 진입하는 옵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뭘로? 원유 옵션을 가지고. 혹시 이제 다음에 방송이 제가 이제 준비를 한다 그러면 이걸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옵션 매수자와 매도자의 이론상 손익에 대해서 오늘은 단순하게 그냥 200달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만 해서 이제 끝냈습니다. 또 75달러까지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이 부분이. 깊게 들어가면 이제 200달러를 넘었을 경우에 75달러까지 뚫고 70달러가 되었을 경우에 그때 좀 더 잠깐 설명했습니다만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혹시 이걸로 다음 시간에 준비할지 아니면 전략으로 할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제목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옵션 설명 2입니다. 제가 지은 건데 이게 실제로 여러분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도 실은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근데 이해를 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나름대로는 쉽게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예상 수익률을 알고 매매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옵션 매도의 최대 장점입니다. 옵션 가격 알고 증거금 알면 가능한 겁니다. 자, 이 방송을 우연히 처음 들으신 분들 알아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옵션이란 게 뭐다? 특히 옵션 매도가 뭐다?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하단에 나오죠? 문자 샵 377이 신대가 치고 들어오시면 채널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 QR코드 옆에 있죠? 채널 추가하시면 이제 원하신 분들은 강의 자료도 보내주고 또 이전 강의 볼 수 있도록 소통해서 연락을 줄 겁니다. 이전 강의에 특히 1강부터 4강에 옵션 매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다 나와 있어요. 반복해서 들으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소통방에 오셔서 곧바로 질문하시고요. 질문은 언제든지 좋습니다. 뭐 밤에도 괜찮아요, 밤에도. 주로 밤에 해외는 하기 때문에. 잠깐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요 원유 유월물 선물 일봉 차트 가지고 현 시점에서 어떤 포지션이 좋을까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자 오늘 미국이 다 쉽니다. 미국 다 쉬고 유럽도 쉽니다. 오늘은 안 움직여 가격이. 월요일 날 자 저는 항상 이평선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옵션 매도는 좀 이평선을 무시할 때도 괜찮아요. 자, 지금 저라면 차라리 위로는 얼마까지 갈 수 있어요? 만약에 러시아가 핵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 다음은 예측 불허입니다. 그래도 하락할 거다보다는 원유가 상승의 요지가 더 많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콜옵션 매도보다는 저는 풋옵션 매도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비록 중국이 봉쇄돼서 천연 뭐냐 원유가 수요가 줄고 있지만 그래도 하락의 여지는 좀 제한받지 않을까. 62평선, 122평선, 242평선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요 하락하지 않을 것에 베팅한 것이 어쨌겠느냐라고 고민해 보는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들 하십시오.
자, 이번 주도 여러분들 다음 주죠. 다음 주도 시장 잘 보시고 좋은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